어릴 때 저는 정말 겁이 많던 아이였습니다. 아직 남아있는 어릴 때의 기억을 몇 가지 꺼내보면 대부분 무서운 것뿐이죠. 제가 6살 때 일입니다. 동네 형들과 옆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갔었는데 그땐 너무 무서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사진처럼 선명히 남아있습니다. 동네 형들이랑 탁구공을 가지고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타자로 나서서 친 공이 어느 집 담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. 형들은 저보고 찾아오라고 하더군요. 그 집으로 가서 벨도 눌러보고 누구 없냐고 불러도 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.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담벼락 옆에 벽돌로 된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. 그 쓰레기통 옆에 작은 개구멍이 하나 뚫려있는 게 보였고 형들이 뒤에서 망을 봐주는 틈을 타 전 그 구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니 넓은 마당에 연못이 있는 큰 집이 보였죠. 나무가 아주 울창한 마당은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였고 노란 매듭이 잔뜩 달린 서너 개의 밧줄이 연못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. 그 옆에는 뭘 태웠는지 새까만 재가 가득히 쌓여져 있었죠.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갔던 저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탁구공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하얀 탁구공 옆에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. 빨간 천으로 된 봉투 겉면에는 금색 실로 어떤 장식이 새겨져 있었죠. 뭔가 찝찝하긴 했지만 전 형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그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. 사실 저는 어릴 때 동네 형들과 나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. 새벽에 약수터에 간다면서 형들과 어울려 문이 닫힌 슈퍼에서 빈병을 몇 박스씩 훔쳐다가 다른 슈퍼에 팔아먹기도 했었죠. 박스들을 다 팔면 몇천 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. 전 형들이 시킨 대로 집안에 있는 저금통이라도 들고 나올 생각으로 미닫이 문을 살짝 열어보았죠. 몰래 엿본 방에는 불상 같은 것이 하나 있었고 진한 향냄새가 났습니다. 사방에는 무서운 그림들이 가득 붙어있었고 촛불이 몇 개 켜져 있었는데 절과는 달리 어떤 불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.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바닥에 웬 사람 한 명이 누워있는 겁니다. 빈집이 아니었구나 하고 슬며시 돌아섰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. 어떤 아저씨였는데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저에게 마구 고함을 질렀던 기억이 나네요. 전 개구멍으로 잽싸게 나와서 무작정 뛰었고 형들과 함께 우리 동네로 도망을 쳤습니다. 전 형들에게 제가 본 걸 이야기하며 주머니에 들어있던 빨간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. 그중 나이가 가장 많았던 형이 이건 부족이라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네가 들어갔던 그 집이 무당집이었네. 네 이 부적을 뭘로 쓰는지 아나? 어린아이의 피로 쓰는 거다. 네 그 아저씨한테 잡혔으면 아마 피가 다 빨렸을 기다. 언니 이거 그냥 버리면 벌받는데 네가 쫓아왔으니까 네 손으로 태워서 버리라. 그러더니 또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네 이따 잘 때 어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할 기다. 그럼 절대 가면 안 된다. 따라가면 네 죽는데. 그런 형의 말에 전 곧장 집으로 들어와서 석유 곤로에 부적을 태워버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는 정말로 그날 밤 꿈에 웬 할머니가 나타났죠. 아가, 할미가 번데기 사줄게. 할미랑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하지만 저는 꿈속에서도 형이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며 안 간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잠에서 깼습니다.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둘러보니
아무도 없더군요. 다시 누워서 눈을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TV 위에 있는 큰 창문에 어떤 하얀 물체가 펄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.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대로 굳어서 그 창문을 멍하니 쳐다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창문을 흔드는 게 보이는 겁니다. 그 이후로 저는 밤마다 깨서 창문을 바라보며 울어댔고 보다못한 어머니께서 밖에 비닐이 덮여있어 그런 거라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. 다음날 전 비닐을 마구 밟아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었습니다. 하지만 그날 밤에도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버린 저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. 백발의 할머니가 창문을 덜컹거리며 조금씩 조금씩 열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. 제가 마구 울어대자 어머니께서 부스스 일어나셨고 그 순간 할머니는 사라져버렸습니다.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들어하셨고 저 역시 거의 보름 동안을 밤마다 펑펑 울어댔습니다. 결국 저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. 그렇게 두 달 정도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며 전 나름 겁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. 두 달 후에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창문이 눈에 들어왔죠.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창문에 방범창을 달아놓으셨더군요. 이제 이 창문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에 전 조금 안심하며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할머니 댁에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잠을 자던 제가 그날 밤은 어김없이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. 깜깜한 방에 누워서 창문 쪽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조금씩 조금씩 여는 겁니다. 덜컥 겁이 났지만 전 방범창을 믿으며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. 손가락으로 조금씩 창문을 열다가 방범창에 걸려버린 할머니는 열린 창문 틈새로 저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.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방범창 덕분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할머니를 보며 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았고 그렇게 겁이 많던 저는 웬만한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담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마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. 그때 저에게 무서운 말을 했던 형도 어린 마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. 하지만 지금껏 살면서 그때보다 더 무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